청소를 하시다가 쓱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소라야, 너 검정고시를 한번 해보면 어떻겠니?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어디다가 마음을 두지 못하고 방황을 이제 많이 한 거예요. 그럼 고등학교 때 수도방하고? 네, 고등학교 때 이제 중퇴를 하고 네네. 검정고시 준비를 해서 시험을 준비를 해서 이제 대학에 들어간 거죠. 와, 어머님도 참 대단하신 분인 것 같아요. 따님이 힘들어하시는데 사실 그 부모님이 그런 결정을 내리기란 쉽지는 않잖아요. 그죠. 근데 저희 엄마도 그 당시에 생각해보면은 지금 제 나이보다 훨씬 어린 나이거든요. 지금 제 나이보다 훨씬 어린 나이에 저희 딸들을 다 낳고 그리고 그렇게 힘든 일을 겪고 그러면서 또 자식들을 또 봐야 되고 어려움이 많았을 거예요. 근데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결정을 그렇게 판단을 하신 거죠. 전공 뭐 하셨습니까? 대학교 들어갈기가 너무 힘들 때였어요. 제가 대학교 들어갈 때는 대학교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들었어요. 이게 무슨 의미지? 그러니까 재수하고 삼수 요즘에는 좀 뭐라 그럴까? 많이 열려 있잖아. 지금도 어려워요? 지금 대학 들어가기 어려워요. 아, 그래요? 네. 묘하게 기름을 잘 치라고. 묘하게 기름을 잘 치라고 이야기를 하신다고 하면 뭐, 네. 뭘 전공하시는데 네. 그렇게 뭐. 그래갖고 제가 그 대학교 입시생한테 네. 한 달 동안 훈련을 받았어요. 운동신경이 워낙 좋았었거든요. 그래갖고 체육과 입시 그 훈련을 받았어요. 그래갖고 입시 훈련을 간단하게 통과를 하고 이제 시험을 붙은 그럼 거죠. 체육과를 네, 체육학과. 그런데 네. 기본이 좀 있었네. 자세라든지 뭐 여러 가지 네. 그런 것들이. 그래서 그렇게 들어가기 어려운 대학을 들어가기 어려운 시절에 정말 어렵게 들어갔어요. 근데 슈퍼모델로 이제 화려하게 등장하자마자 예능으로 빵 떠가지고 MC가 됐어요. 바로. 네. 그때 당시 그 최고 MC였던 저랑. 네. 저한테는 네. 꿈 같았죠. 저도 꿈 같았어요. 그죠? 진짜요. 아, 근데 해코지를 해? 잠깐만요. 이경규 씨가 딱 봤을 때 어땠습니까, 이설아 씨가? 뭐 그냥 획기적인 인물이었죠. 확 사로잡았으니까 모든 걸. 그 외에는 하실 말씀이 특별하게 할 말이 없나? 저도 기다렸는데 뚝 끊기더라고요. 당시에 가장 네. 핫한 사람만 할 수 있다는 그 연애 정보 프로그램 안방마님 자리까지 꽤 차셨잖아요. 그건 정말 핫한 사람만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게다가 한 방송국만 아니라 다른 네. 방송국도 그러니까요, 이렇게 방송 옮겨 다니시면서. 뭐 근무하셨나요? 제가 그때 SBS 한밤의 TV였어요. 한밤의 TV. 아직까지도 네. 있는. 네, 이계진 씨랑 처음에 하다가 네. 유정현 씨랑 네. 했었죠. 오랫동안 했었죠. 그리고 또 연예가 중계하셨죠. 네, 연예가 중계했습니다. 아, 연예가 중계하셨잖아요. 네. 네. 제 선배님이시죠. 네. 핫한 사람만 했습니다. 네. 그 진짜 힘든 일이잖아요, 생각이. 그치? 근데 그런 소문이 있었거든요. 이소라에게 불치병이. 어머! 네? 아주 뭐 심각했어요. 웃음을 못 참는 저번 웃음 터지면 네. 저 무조건 방송사고다. 네. 약간 그거 보는 재미가 있었어요. 네. 그 저 터진다 하면 우리가 더 조마조마했어요. 거기다가 유정현 씨까지 이렇게 맞아요. 전이가 돼가지고 그러니까. 두 분이 같이 웃으시고 막 네. 그러셨었죠. 아, 왜 그렇게 웃었어요? 그게 유정현 씨가 전이된 게 아니라 유정현 씨가 웃은 거예요. 유정현 씨가 웃으니까 그 이영애 씨랑 이경영 씨가 나왔어요. 그때 정말 네. 최고 인기 있는 드라마로 네. 두 분이 스튜디오에 나와서 시간이 5분 정도밖에 없었었거든요. 네. 근데 유정현 씨가 인기리에 방영된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연기리에 방영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본인도 웃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랬어요. 그러니까 이거 정하잖아요. 네, 그래서 저도 웃기니까 어떡하지 하면서 웃었어요. 근데 유정현 씨가 못 참고 그랬어 막 이런 식으로 이제 멘트가 나가기 시작하니까 저는 참을 수 없죠. 네, 한밤의 데이트 오늘은 연기리에 인기리에 막을 내린 사랑의 사랑의 후속으로 방송될 새 주말 드라마 죄송합니다. 네, 로맨스 두 분 참 오랜만인데. 근데 나 정말 큰일 났구나. 이제 오늘은 끝이구나. 이 생각을 할 정도로 이렇게 눈물이 이렇게 떨어지는데 제가 이 세상에서 가장 슬픈 생각을 하기 위해서 아빠 돌아가셨던 순간까지 생각했어요. 제가 빨리 어정타금 안 웃으려고 멈추려고.
아니, 그거 못 참겠더라고요. 같이 나오신 분들 네.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그러니까요. MC가 저렇게 웃고 앉아있으니까. 저희가 3분 웃고 네. 2분 동안 이게